안녕 얘들아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오늘은 지우개 스케치하는 법을 좀 간단하게 보여주려고 그래. 오, 지우개요? 왜 그리는 거죠, 지우개는? 지우개 하면 무슨 동영이 아, 떠오르지? 이제 기억나요. 사각기둥. 맞아, 사각기둥. 그래서 그 사각기둥을 이제 기둥 면을 긴 곳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눕혀서 되어 있는 그 윗면이 좀 많이 보이는 그 지우개를 꺼내왔어. 그럼 이제 선생님 보이는 대로 이제 그리실 건가요? 이 그릴 때뭐 반사광이나 뭐 일단 저희가 배웠던 선연습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실 수 있는 건가요? 그러기에는 좀 5분밖에 안 돼서 그냥 아. 기본적인 형태 어떻게 스케치를 하는지 네. 그걸 보여줄 근데 거야. 왜 5분 동안만 이제 그리시는 거예요? 왜 5분씩? 그럼 5분 동안 그리면 뭐 도움이, 어떤 거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? 우선 매일매일 5분 하는 게 네. 좀 쉽잖아. 아, 매일매일 네. 5분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하는 할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하는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시려고. 그렇지. 그래야지 한 5분씩 해야 사람들이, 나 이제 그림 그리고 싶은 사람들이 부담이 없으니까 가장 쉬운 소재를 가지고 온 거야. 그래서 빛이 이쪽으로 오신다는 우선 걸. 먼저 빛이 여기는 이제 보이는 대로 봤을 때 오른쪽에서 오잖아. 네. 그 밑에 그림자가 떨어지고. 근데 자세히 그림을 보면 그림자가 한 군데만 있지가 않아. 그래서 내가 좀 이따가 그림자 한쪽이 더, 그림자가 여기 이쪽에도 그치, 여러 있네요. 군데 막 있지? 예. 이쪽에, 지금 그렇지. 그리시는 데가 그. 그렇게 해서 한두 군데 정도로 이렇게 위치를 선정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고. 그럼 이제 톤을 살짝 깔아볼게. 우선 스케치기 전에 한 이런 부분이 어둠을 깔릴 겁니다라는 표시를 하는 거야. 그래서 이거 다음 강의에 이제 톤 변화를 잠깐 알려줄 건데, 지금 이건 한 3, 4번 톤? 이제 중간 톤으로 넘어가는 톤으로 한번 쓱 깔아주는 거지. 그래서 내가 지금 보여주는 이세 번째 면은 예. 어디에 속할까? 무슨 질문인지 잘 이해를 못했는데. 그러니까 밝은 톤일까, 중간 톤일까, 아니면 어두운 톤일까? 어두운 톤 같아요. 그렇지. 그래서 빛을 가장 등지고 있지. 예.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보여줬듯이 그림자랑 어둠이 잡힌다는 것을 이제 표시 삼아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.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강의는 소묘 수업이기 때문에 이제 소묘에 어울리는 톤 깔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? 근데 만약에 우리가 채색을 뭐 수채화나 뭐 유화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또 약간 스케치 기법은 또 달라져. 스케치 기법이. 아, 이건 연필로만 하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고, 만약에 이거를 그 물감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면 좀 다르게 하신다. 스케치 자체가 달라진다. 그렇지. 그런 말이군요. 근데 물론 이렇게 연필 흑연으로 막 톤을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수채화로 막 하는 그런 방법도 없지 않아 있어. 근데 이게, 그렇게 하면 이제 흑연이 선생님, 넘. 말 끊어서 죄송한데, 지금 지우개로 이렇게 하신 건 아, 이게, 약간 수정을 하고 있는 거야. 지금 약간 수정을 보완을. 하시려고. 선생님, 말하시던 거 다시 계속 얘기하세요. 그래서 네. 이렇게 소명하듯이 막 톤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수채화 물감이 들어가면 뭐 그런 기법도 있긴 한데 약간 좀 탁해진다고 해야 되나? 흑연 때문에? 그래서 좀 흑연, 약간 진짜 흑연 전문가 같아요. 흑연. 계속 흑연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. 태어나서 흑연 얘기 이렇게 많이 들어본 게 처음이라서. 흑연은 어디서 구하는 거죠? 석탄에서 구하는 건가? 아니 그냥 저기 가게에서 사면 연필. 아, 이게 흑연 진짜 전문가 같아요, 전문가. 하여튼 우리가 자꾸 딴 길로 새는데 죄송해요. 아니야. 그 하여튼 수업이 지루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가끔 이렇게 뭐지 유머를 줘서. 지금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번에서 한번 톤으로 이거 중간 톤을 한번 깔아준다는 걸또 보여준 거지. 그리고 지금 여기는 또 글씨가 안 보이네. 어두운 톤. 어두운 톤. 그래서 어두운 톤 바로 7, 8, 9, 10번 하기 전에 네. 5번, 6번 톤으로 먼저 깔아준다는 거야. 그럼 이건 누가 결정한 거죠? 5번, 밑에 이건, 보면, 이거는 내일 설명해 줄 건데, 보면 5번, 6번 톤이 지금 보이니? 나참 아날로그로 보여주잖아. 이런 식으로. 도화지 왔다 갔다 왜 하면서. 선생님 아이패드 안 쓰죠? 요즘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패드를 쓰던데, 돈이 없으셔서? 아니, 아직. 그냥 이게 편한 것 같아요. 아, 그렇구나. 아니, 좋아요, 선생님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자를 하는 거야. 알겠지? 알겠습니다, 선생님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보자. 네, 선생님, 감사합니다. 너무 재밌었어요. 그럼 안녕. 네.